아, 똥 받아 먹으려고 한다고요? 아니 뭐 똥 좀 받아 먹으면 어때요? 예? 아니 그게 아니 똥 그게 아니라 마케팅 예? 마케팅이 아니라 그 어그로 끌릴까 봐 그냥 아니 저는 일단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잠깐 깜짝 놀랐어. 막 2만 명까지 보는 거 뭐 막 2만 몇 명 찍었어. 와 뭐야? 와.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야! 청기 감사 와! 소포님 감사합니다. 소포님! 청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순이도 파이팅. 어 아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뭐야 지금 언제 방송했어요? 남순아. 언제? 난 진짜 나 몰라. 나 거기까진 모르겠어. 언제 방송했어? 진짜 내가 방금 켰을 때 딱 방송했어? 진짜? 미드 유소나니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제가 만약에 똥을 받아 먹을 거였으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똥을 받아 먹을 거였으면 미리 켰어요. 미리 켜가지고 나는 이제 소통하고 있다가 아예 똥을 더 받아 먹었지. 근데 꺼지고 나서 내가 켰잖아. 그럼 똥이 아니에요. 예? 보다가 방송 킨 거 다 알아. 아니 아니요. 보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의 방송을 준비 아니라 그거 한 거지. 남순아 다 필요 없고 일단 짓자.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레몬트리님께서 100점 항상 응원해 형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설계 아니라고요. 사람 말을 못 믿으세요. 아 알았어요. 똥 받아 먹었어요. 예. 똥 받아 먹었습니다. 예. 아 똥 받아 먹었어요. 근데 그거 싫어해요? 그 뭐야 나 들어보니까 어? 뭐 우결이 뭐 5월 20일이 뭐 1주년 뭐 어쩌고저쩌고 드립하던데? 텐션 좋다잉. 왜? 아 그거 뭐 그거 맞 왜 그거 맞아요? 아 나는 근데 왜 그 오늘 확실히 딱 퀸지 난 좀 모르겠네 약간 어? 어? 아니 나 그거 나 몰랐어. 아니 나 들었어. 나 들었다고. 아 지송스한테 들었어. 지송스한테 진짜로. 어? 아니 나 진짜 나 하나 하고 싶은 게 노구현 백한기 고맙습니다. 이 새끼 아 나 씨바야 노구현 잠깐만 얼려 잠깐만 얼릴게요. 야 진짜 너 진짜 블랙하라고 난리거든? 이제 마지막 경고야. 어그로 끌지 말고 똑띠 행동해라. 알았지? 어 하나 물어볼게. 와 자 하지마. 아 좀 정신 좀 차려 개 씨발 새끼야. 정신을 못 차려. 니 뭐 왜 자꾸 왜 그 컨셉 자꾸 댕기냐고. 대도하는 병신 같은 컨셉. 마지막이야. 사람들 말해서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 내린다락 한다. 그럼 이제 진짜 블랙이야. 미안해 진짜 어쩔 수 없어. 어 아 그리고 정누나에 대해서 정누나 때문에 내전 자녀 잘렸잖아. 정누나 근데 왜 방송 중에 자꾸 방송 직전에 전화하는 거야? 너한테만 관대. 어? 뭔 마 유독 저한테만 관대한 게 아니야. 나 모든 사람한테 관대해요. 관대한데 어? 저 새끼 아이디 8개예요. 저 새끼 아이디 8개라서 또 파고 병신 씨발놈 저 새끼 제가 안 돼요. 자 오늘 근데 방송 잘했어요? 유소난이 방송 잘했어요? 어 다행이네요. 예 네. 다행이네요. 전화해보는 건 좀 그렇고 아무튼 정 누나 그 좀 이게 좀 방송 직전에 지금 통화할래? 10개 팬가 감사합니다. 아 지금 통화할래? 지금 통화할 수 있어 나랑? 어? 통화할 수 있어? 아 지금 할 수 있냐고. 꼭 방송 직전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안 받으면 꼭 욕하고 막 문자로 막 어? 진짜 나 죽어버리겠어 진짜. 어? 그래 지금 해? 쫄? 쫄? 알았어 쫄? 오케이. 아무튼 잘 다행이네요. 와 근데 25,000명 근데 진짜 성누나 관종이라 방송 진짜 중에 전화하면 설렌다. 유소나가 진짜 그 방송 이게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나 보다 진짜로. 어? 와 대박이다 진짜. 응?
자, 우리 그 내 어 일단 오늘 방송 이제 이하리 님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어 나 우롱둥이 야 놀자 그랬잖아. 아우 씨발 그러니까 잠깐 하여간 씨발 좀 자 됐어 일단 난 정준한테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 흔들흔들하는 개새끼들 그거 다 강퇴해 주세요. 파이팅 해명하라고? 해명하시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어? 해명을 하시고 자시게 할 게 없는 게 그냥 나는 어 그냥 보고 싶었어요. 예.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하도 안 오길래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짜로. 예. 그냥 나는 파이팅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파이팅 하라고. 그냥 그것뿐이에요. 저는 다른 마음 없고. 예.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뭘 싸우자고야, 싸우자고는. 아, 관자. 내일 여러분들, 내일 무슨 방송이 있냐면은 내일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남순이의 스케치북이라고 내일 방송이 있어요. 예. 라인업은 자 남순이의 스케치북. 자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이름을 따긴 딴 건데 남순이의 스케치북. 내일 이제 전설의 노래 강황대전 때 이제 내일 그거 있어요. 남스케. 예. 내일은 약간 선비 특집이고 토크쇼 플러스 노래 듣고 진행할 예정이고 내일 나오시는 라인업을 말씀드릴게요. 문 병옥 효승 다이나 내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몰래온 MC 있어요. 몰래온 손님 MC 있습니다. 내일 몰래온 MC 내일 있습니다. 몰래온 MC 예 여자예요. 여자. 전 남자는 안 불러요. 예 남자는 안 부릅니다. 예 공지는 남겨드릴게요. 포스터 좀 애기튜브님 애기튜브 씨 그 포스터 좀 제작해 주세요. 예 예 애튜님 오케이 역시 척하면 척이야 진짜 일은 잘해. 관종인데 일은 잘해서 좋아. 일 잘하면 땡이야 그냥. 맞죠 여러분들? 일 잘하면 땡이에요 그냥. 일 잘하면 땡이에요. 일 잘하면 땡이야 그냥. 지금 11시 38분이네요 한 5분 정도만 더 소통하다가 하리님 모시겠습니다. 예. 내일은 선비 방송이고 오늘은 어떤 방송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 오늘 왜 이렇게 멍해. 눈 풀리고 죄송한데 제가 원래 약간 맹한 눈이에요. 예.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눈매 교정을 했는데도 안 돼요. 눈매 교정을 했는데도 씨벌 이게 졸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나 남자분들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내 눈 섹시하다 그러던데 약간 졸린 눈이 약간 존나 섹시하다 그러던데 여자들은 나 좀 섹시하다 그러던데 눈깔. 아니에요? 시작부터 팔첫다리 달달한다. 달달하네. 아무튼 자꾸. 소나똥. 그러면은 이제 유소나님은 그럼 내일부터 이제 매일매일 방송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방송하는 거예요? 진짜 안 봤어요. 저 방송 준비 때문에 진짜 안 봤어요. 저 정말로 안 봤어요. 볼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거지. 여러분들의 얘기를. 오늘 뚜니 20만개 달리자. 그쵸, 옆집에다가 존내기 쏘고, 씨발, 뭐, 지는 쏘는 거 없으면서. 미안한데, 배 안 아팠어. 누나 없어도 난 먹고 살아. 세아가 방송 중에 뭐, 나 언급을 해. 알았어, 안 줘도 돼. 세아가, 아침에 이게 찾아왔어가지고 약간 좀 뭐지 이간질 때문에 약간 걱정이 좀 됐나봐. 그래가지고 나한테 약간 좀 나로 인해서 약간 좀 이제 요즘에 방송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열정이서 불타오르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그러고 이제 나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 개새끼가 10분 만에 가더라. 씨발 새끼 오지나 말든가. 한 20분 있었나?
애초에 오질 말든가 내가 존나 아니 괜찮아. 우리 어차피 경쟁이고 선의의 경쟁이고 어차피 이 바닥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 그냥 방송할 때 서로 도움되면 같이 하고 뭐 이러자. 우리가 뭐 바쁜 방송 끝나고 바빠 죽겠는데 또 뭐 다음 방송 오늘 방송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친분을 쌓겠니? 어? 너는 또 술도 좋아, 난 술도 안 좋아하는데 그냥 우리는 방송에서 그러니까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 그럼 그러니까 응, 알았어, 나 콜 부를게. 응, 잘 가. 응. 걔 씨발 놈 새끼 오지나 말든가. 뭐 씨발 15분 15분 있었나? 어, 죽여버릴까? 새야 괜찮으니까 방송 열띠미해. 열띠미해서 경쟁을 하자. 어? 경쟁을 해서 나도 불타오르게 좀 해줘. 나 어? 불타오르게 좀 해줘. 나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막 딱 불타오르게 해야지 나도 존나 더 열심히 한단 말이야. 어? 누가 갈가주고 약간 그래야지 나 약간 열정이 올라. 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같이 경쟁을 하자. 견제와 경쟁은 틀려요. 견제는 내가 아예 그 사람과 안 엮이는 게 견제고 경쟁은 그냥 같이 경쟁을 하는 게 경쟁이고. 아 여러분들이 갈구면은 저 존나 빡쳐요. 예, 여러분들한테 갈구 여러분은 갈구지 마세요. 예. 불타오르는 여러분도 갈구지 마세요. 힘들어요. 저 마음이 힘들어요. 어제 하리님이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보시면 알겠지만 홍대에서 약칭 중에 우연히 만나가지고 미션 도중에 허리를 삐끗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2부에서 여러분들 아침에 보셨듯이 2부에서 가드름을 짜달라. 가드름 짜달라 그래가지고 2부에 말씀하셔가지고 오늘은 뒤에 커튼이 초록색이더라. 하리님 이제 가드름 좀 짜드리고 이제 허리를 치료해주는 어 그래서 그 약간 나랑 뽀뽀할래 통화할래. 아무튼 하리님이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대요. 예. 어제 홍대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스무스하게 모신 거니까 여러분들 좀 매너 채팅 안 하면 오늘 그냥 싹 다 날려주세요 매니저분들. 아 쩡 누나는 항상 마지막으로 딱 하는 소리가 쩡 누나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모실게요. 쩡 누나는 일단 방송 끝나면 일단은 통화를 해야 돼. 나 목이 아파서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힘 다 빼고 이제 또 통화해야 되고 방송 직전에 통화를 해야 돼. 아니 그 중간에 시간은 어떡하냐고. 어? 중간에 남순아 정말 미안한데 나 배꼽에 썼는데 너 안 찢었다 진짜. 어, 미안한데 다 있으세요. 죄송해요. 예. 넘어간 거를 막 다시 하는 거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에요 형님. 지나갔는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나갔는데 왜 그거를 왜 다시 이거 옛날 과거는 과거예요. 예. 과거는 과거인데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우 똥 달달하네. 무슨 뭐 시작부터 8,000달이네. 어? 일단은 영상 하나 보시고 바로 모시겠습니다.